그래서 저 오늘 헬테이커, 입으로 헬테이커 합시다. 이게 그렇게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엄마하게 기대해 주거든요. 듣기로는 미연 씨와 퍼즐 게임이 합쳐진 그런 게임이라고 들었는데? 악마 여자 하렘 만들기? 기대되는데? 악녀가 또 미연 씨 기가 막히게 좋아하거든요. 유아! 자, 오늘 해볼 게임 헬테이커! 대략적인 걸로는 악마 미연 씨가 들어있기도 하고 능지의 피지컬까지 필요한 게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미연 씨 게임 또 기가 막히게 좋아하거든요. 고우! 또 헬테이커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재밌군. 혹시 해설자가 필요하진 않은가? 어느 날 당신은 악마들로 가득 찬 하렘을 꿈꾸고 일어났네. 하지만 결코 이루기 쉽지 않은 꿈이지. 어쩌면 네 목숨을 아사갈지도 모르고. 악마 하렘이 달렸다면 그 어떤 대가도 싸지. 그리하여 당신은 지옥으로 모험을 떠났네. 오. 뭐야. 오케이. 이거 못 부수네. 또 실수했다. 됐다. 아! 됐다! 피곤한 악마 판데모니카. 지옥 고객센터의 판데모니카라고 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집에 가면 알 수 있겠지. 글쎄 내가 널 도와줘야겠는데? 너는 처음부터 적극적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참 달콤한 제안이네요. 커피를 마시고 싶네요.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나이스. 거봐! 처음부터 너무 들이대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뭐야? 아! 오케이! 온라인 악마 모데우스? 너랑 나랑 지금 바로! 좋아, 이의 없어. 다들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도망가려 하더라. 혹시 모르니까 물을 부셔놔야지. 아, 씨발! 아, 약간 시크하게 굴어야 되는구나. 시간 없어, 여자애들 모으기 바빠. 악마 하렘? 불쌍한 멍청이. 악마들이 널 갈갈이 찢어버릴 텐데 그걸 놓칠 순 없지. 이번엔 새 쌍둥이네? 오, 야, 마음에 들어. 씨발, 뭐지? 인생 조언 재밌다고요? 좋은 말이야, 별거 없어. 퍼즐을 싹 다 건너뛰고 악마년들을 모아 본격적으로 하렘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야. 이해해주세요. 악마들은 대부분 저렇죠. 죄악에 대한 욕망이 피속에 흘러 잘 억제하지 못해요. 퍼즐을 거래소라면 언데드 노예들을 걷어차고 다니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씨발. 위로해서 그냥 막고 가라고? 그럼 손인데? 봐봐. 여기서 이 밑으로 가면은 여기 이렇게? 아 그러네. 다시. 아 맞네. 아 근데 똑같은데? 아 다시 눌러버렸다. 아 개씨발. 어허! 새 쌍둥이 악마 케르베로스. 인간이야? 진짜 인간이야? 같이 데려가도. 너무 쉬워서 의심이 가는데? 지옥문을 지나가기 위해서 인간이 필요해서 그래. 굳이 한 조각일 필요는 없지만. 아! 씨발! 야, 어렵다. 미연 씨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데? 좋아, 이의 없어. 좋아, 드디어 인간을 타락시키러 가자. 날 타락시켜주러 가는 거야? 오케이! 세 명이나 얻었어! 하렘은 참 어려워. 자, 다시. 아! 죽는 거 너무 리얼한 거 아니냐고? 오케이, 됐다. 나이스! 시큰둥한 악마 말리나. 너같이 못생긴 놈들은 처음인데, 지옥에서 뭘 하고 있어? 기분 좋은데 더 매도해줘. 기가 막히네, 마주새끼나 보고 써보고. 아, 씨발! 약간 리드하는 편이 좋은가 봐. 오케이, 너랑 같이 놀고 싶은데? 뭐 게임? 그래, 안 될 게 어딨어. 턴제 전략 게임이 괜찮다면야. 오케이. 예스! 꼬셨어. 좋아요. 나이스! 당스러운 악마 드들아나. 야, 하렘 꾸린다고 들었는데 나도 낄래. 잠깐만,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기분인데? 안 됐지만 그래도 낄 거야. 막을 테면 막아보던가. 이빨 새끼야. 야! 좋아요. 이번엔 뭐야? 뭐야? 악마같이 안 생겼는데? 천사인가?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난 다시.
그렇지. 아! 알겠다. 여기서는? 여기서 어떻게 하지? 이거다. 아! 아, 이거다, 이거다. 오케이. 이렇게구만! 호기심만 천사 아자젤. 살아있는 인간이 지옥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흔치 않은 일이네요. 악마를 찾고 있어. 혹시 현대주의학 관련 논문인가요? 아니면 악마학? 같이 하는 게 좋겠어요. 오케이. 천사를 꼬셨다. 이거네. 야! 아! 씨발! 하나 남았는데! 오! 죽여! 이게 왜 능지 게임인지 알겠다. 아 잠깐만. 그러면은 아 알겠어. 이제 진짜 알겠어. 아니야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돌 두 개를 다 찾지 말고 하나만 차고 가라고? 돌아오는 거야? 아니면 여기로 오는 거야? 아 못했다. 끝내줘 장마 저스티스. 돈이랑 손 좀 갖지. 들어올래? 뭘 굳이 물어봐. 난 파티에 안 빠져. 오 뭐야. 오 뭐야. 이제야 만나네. 넌 실현을 통과함의 가치를 증명했어. 영혼을 바치면 아끼는 종으로 삼아주마. 내 하렘에 들어와라. 뭘 하려는 거지? 악마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초코 팬케이크를 제공할 수 있지. 내가 팬케이크를 좋아하니까 운 좋은 줄 알아. 형 설득된 것 같네. 어쩌면 네 하렘이라는 게 재밌을 수도 있겠어. 좋아요. 이쁜 일을 얻었다 누나.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아 왜? 마치 천 번은 죽은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불길은 사라지고 어찌됐든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 7조 녀석 이제야 찾았다. 넌 아직 죽을 수가 없어.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거다. 누구세요? 뭐야? 어? 죄악의 기계에 시동을 걸어라. 실현을 피할 순 없다. 누구세요? 아니 뭐... 오케이. 와 이렇게 오케이. 침입자야 죄악의 기계가 마음에 드느냐? 이만 굴복하고 삼켜줘라. 안돼 포기하지마. 우리 데리고 나가야지. 그리고 커피도 타주셔야죠. 이 녀석은 모르고 있겠지만 내 거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어 저 지금 너무 내 스타일인데? 제가 또 이런 건 잘하죠. 아 말하자마자 씨발. 아 존나 잘해! 너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것들이 사슬이 되어 너를 괴감지. 너의 교만, 탐욕, 그리고 욕정, 네 고통은 스스로 자초한 거다. 진정 사슬을 부수고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희망은 실망을, 그리고 실망은 절망을 낳는다. 낳는다. 와 쉣! 그게 절망의 사슬이 가장 즐거운 법이지. 아! 어 피하기 피... 어우 씨발! 어 아! 됐다! 드디어! 제정아 어떻게 시작되기 전에 맘길 말이라도 있느냐? 널 먼저 찾지 않은 게 후회스러워. 그리고 눈이 참 이쁘잖아? 있잖아 나도 별로 이러고 싶진 않은데. 하지만 이미 계약이 확정됐어. 네 저주를 막을 수가 없다고. 가도 된다고 했잖아. 썩 사라져! 뭐? 네 하렘 들어오라고? 웃기지 마라. 고문으로 널 죽이라는 고통의 화신과 한 지구 아래서 살겠다고?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 뭐 진심이야? 후후! 야호! 그리하여 당신의 여정은 끝이 났다. 악마들을 지옥에서 무사히 데려왔다. 그리고 헬테이커라고 알려지게 됐지. 하지만 쉽지 않은 삶일 터이다. 분명 짧고 또 고난으로 가득하리.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든 삶이란 고달픈 법. 그러니 그 순간만큼 즐기는 게 낫겠지. 오 게임이 끝난 건 아니죠? 어머어머 루시퍼 봐봐. 팬케이크 한 판 더 완성이다. 그리고 참 맛있어. 애들한테 팬케이크만 안아줘. 로맨틱 코미디를 읽어? 로맨스란 건 듣도 보도 못했어. 여태껏 본 것 중에 제일 변태적이야. 어쩌면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닐까? 뭐 데이트라도 갈까? 이런 이상성의 변태일 줄 알았어. 어 다스 좀
너무 마음에 들어. 끝내주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에델멜론 네가 선글라스를 절대 안 벗는다는데 왜 그래? 나도 너한테 똑같이 벗고 싶은데? 아, 나 말이야? 왜냐면 눈이 멀었거든. 내 얘기는 그럼 됐고 너는? 언젠간 다음에. 아, 이제 피곤한 악마는 끝났어. 어, 과학적인 악마는 있네? 또 너무 진하게 뽑았나? 아이, 딱 적당해. 이번엔 여과도 잘했고. 이대로만 한다면 손가락 멀쩡한 날까지 살아있겠네. 그래. 그렇지만 망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동네 병원이 꽤 용한 것 같던데. 다음 거 오후 5시 15분에 더블 에스프레소 맞지? 기억은 네가 하고 있어야지. 야, 이게 노예야? 씨발, 이거 하렘이야. 할만한 신작 턴제 게임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무슨 나오는 것들 죄다 대충 찍어놔. 후속적이나 표절작 투성이야. 그래도 난 할 것 같더라. 참 거지 같기도. 나도 그렇긴 해. 술이 꽤 필요한 것 같지만. 근데 불 좀 썼으면 하는데? 실내에선 금연이야. 그래서 벌이라도 주려고? 해봐. 나 완전 나쁜 여자인데. 벌을 즐기는 거 아니야? 밥 꺼져. 약간 SM 성향 좋아하시나 보네. 제가 얼마 동안 있었죠? 뭐야, 얘 왜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참 오랫동안 지난 것 같아요. 내가 본 것들, 내가 한 것들. 이걸로 획기적인 논문을 쓸 수 있겠지만 아무도 안 믿겠죠? 너무 초현실적이에요. 아, 그리고 이건 겉핥기에 불과하죠. 오늘 연구를 같이 하실래요? 연구 너무 많이 하잖아. 팬케이크나 좀 먹어. 뭐야? 도대체 뭘 한 거지? 망했어. 또 이쯤에 사고 쳤어. 뭘 했길래. 7일장 우리의 영역을 천벌한다. 내가 처리할까?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할게. 그래, 재미나 봐. 귀여워. 그리하여 헬테이커의 이해가 끝났다. 오랜 친구 베엘제법이 들어주었다네. 그럼 늙은 파리와 함께해줘서 고마웠네. 그럼 다음에. 와,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게임. 히든엔딩 어떻게 봐? 어떻게 봐요? 히든엔딩? 4, 5, 6단계에 문자 적힌 기둥 밀어야 해요. 됐다! 오케이! 이거네. 됐다! 됐어! 커맨드 입력? 어디? 문양 따라서 커맨드 입력? 아, 오케이. 아래, 위, 위. 우와, 뭐야! 마감내 인간이여, 나는 벨제붐이네. 그리고 그는 지옥의 왕으로 선택받은 자일터. 말인즉슨 저는 그대의 충실한 종이옵니다. 관문에 들어와서 적법한 왕위를 쟁취하십시오. 야, 이거 추방용 편도 포털 아니야? 벨, 여기서 네 낯짝은 아직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피차 에반이지, 루시. 친구야? 추방당한 악마 벨제붐의 말은 한마디로 믿지 마. 정말 위험한 악마야. 그래서 심연에 영원히 갇혀있어. 이런 해충은 그냥 무시해. 저녁 먹고 포탈 닫을게. 언젠간 나가고 말이자. 기대할게. 아하. 어? 이러고서 또 들어가면? 당신은 공업사에 휩싸인 것을 느꼈다. 그동안 몰랐던 어둠의 그림자마저 이곳을 느껴진다. 그걸 넘어왔다니 말도 안 돼. 설마 지옥의 왕인이 하는 헛소리를 정말 믿은 건가? 아니면 아니 그럴 데가 없지. 그렇다면 왜? 연구부 시간 동안 함께 이곳에 갇히게 되었으니 제대로 된 소개도 필요하겠지? 네. 뭐야! 자, 이 모습이 좀 더 편하게 이 얘기를 나누기 좋겠지? 이럴 줄 알았다면 단 것 좀 부탁할 걸 그랬나? 엄마들은 단 걸 좋아하거든. 오늘야말로 생애 최고의 날이야! 그리하여 헬테이커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 오랜 친구 벨제붐이 들려주었다네. 이제 그렇게 마지막에 튀어나온 걸 부디 이해해주게나. 나도 이게 내 얘기가 아닌 것을 잘 알지만, 하지만 이 길을 놓칠 수가 있어야지. 아,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겠지. 이건 과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일까? 그럼 헬테이커는 어디에 있을까? 어쩌면 바로 네가 헬테이커일까? 오랫동안 시연 속에 갇힌 탓에 모두 망각해버린 걸까? 아니면 애초에 너는 존재하지도 않았을까? 그렇다면 난 혼잣말이나 해야 되는 불쌍하고 늙은 팔이겠지. 그럼 다음에. 아하, 이게 이렇게 히든엔딩이구나. 와, 잘 만들었다. 와, 재밌다. 아, 근데 생각보다 저는 제가 굉장히 멍청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게, IQ는 125인데 퍼즐 게임은 못하네. 집중력이 현저히 낮아서 그래, 얘들아. 아, 야, 이런 건 진짜 집중력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